훨씬 낫다는다. 어.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현장에서 원형톱보다 긴 쪽을 재단할 때 훨씬 더 정확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게 해주는 공구가 바로 플런지소라는 제품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기계인 걸 알지만 막상 구매하려고 한번 알아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금액대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플런지소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괜찮은 무선 플런지소를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무언가를 자르는데 특화된 공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T차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TPS-140BL-B라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우선 제품을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면요. 종이 케이스 안쪽에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700짜리 조기대 두 개를 포함해서 제품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품 구성품은 충전 플런지소 본체 하나,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 그리고 옆에 700짜리 가이드레일을 두 개 합쳐서 1400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요 렌치가 들어있고요. 조기대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막기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장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T-CHAP 정품 배터리도 장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미러키 디월트 보시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플런지소라는 제품 자체가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을 하는 기계다 보니까 당연히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1단부터 6단까지 그리고 에코 모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속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1단에서는 2800rpm, 6단에서는 5500rpm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이렇게 LED 색칸으로 배터리의 잔여량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맨 위쪽에 지금 녹색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부하를 받게 되거나 기계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될 경우에는 붉은색 불빛으로 바뀌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코 모드의 경우 내가 자르려는 모조의 두께가 얇아서 3단 미만의 속도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경우에 이 에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 사용량을 30% 정도 더 긴 런 타이밍을 가질 수가 있고요. 구매하시면 지금 이렇게 날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날의 규격은 5.5인치, 외경이 140, 두께는 1.8T, 그리고 내경은 20mm, 날 팁의 개수는 48개가 달린 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절단 깊이는 90도일 때 52mm, 45도일 때 38mm입니다. 일단 베벨각의 경우 0도부터 45도까지 설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이 빨간색 레버를 돌리게 될 경우에 마이너스 1도에서 47도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품 무게는 지금 4kg로 출시를 했고요. 풀세트로 기준을 했을 때 20만원 중반선이라는 금액으로 출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이 제품을 가지고 목재를 한번 잘라 보면서 어떤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자, 일단 가이드레일의 경우 뒤쪽을 보시면 볼트가 4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요 봉을 가운데를 관통하게 해서 여기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700으로 쓰셔도 되고요. 두 개를 연결해서 1400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우선 플런지소의 경우 이 플런지라는 말 자체가 눌러서 작업을 한다라는 뜻에서 플런지라는 말이 붙었고요. 그리고 플런지소의 경우 가이드레일을 꼭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플런지소는 항상 이렇게 가이드레일과 함께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 이 가이드레일 끝쪽의 고무의 경우 한번 절단을 하면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날의 깊이 조절은 원터치로 누르고 내리면서 원하는 지점에 멈추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세로선 두 개가 뭘 가르쳐 주냐면은 내가 지금 출발을 할 때 뒤에 끝 지점 앞에 첫 지점이 요만큼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르다가 요 지점을 기준으로 멈추게 된다면 요 수직으로 내렸는
있는 지점까지만 절단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절단이 되지 않으니까 요 두 가지 눈금을 확인해서 절단을 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톱밥이 배출되는 이 레바의 경우 좌우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썼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집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시면 먼지가 확실히 덜 나니까 이렇게 집진기를 연결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작동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위쪽에 트리거를 위로 민 상태에서 아래쪽에 트리거를 당기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고 손을 스위치해서 떼면 바로 멈추는 방식입니다. 지금 속도는 6단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깊이는 지금 25mm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바로 지금부터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트리거를 당기고 최대 RPM에 도달하면 그때 밑으로 내리는데 자 여기서 지금 내리게 되면은 이 끝부분이 남게 됩니다. 최소 출발을 이쯤에서는 해야지 다 절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mm 두께의 집성목을 저희가 잘랐을 때 단면이 이렇게 결 반대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나왔고요. 자 조금만 더 잘라보겠습니다. 자 다시 트리거를 당기고 최대 RPM에 도달하면 그때 내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 나무 한가운데 네모 선을 꺼놨습니다. 플란지소의 역할 중 하나가 원형톱은 이렇게 나무 한가운데를 따내기가 어렵지만 플란지소는 이렇게 지금 가이드레일을 설정을 하고요. 지금 요 선을 양쪽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소 이쯤에서 출발을 해야지 잘립니다. 최대 RPM에 도달하면 내리고 여기 왔을 때도 자, 요 지점이 요 선을 지나가는지를 보고 멈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옮겨서 내리고 자, 여기까지 다음 요 부분은 자 여기서 자, 다음 마지막.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나무 한가운데를 이런 식으로 따낼 때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두께가 30mm MDF 합판입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또 똑같이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밑으로 내립니다. 자 일단 30mm MDF 합판을 잘랐을 때 단면이 지금 정말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두께를 설정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거의 맥스 두께를 해놨습니다. 52mm로 근데 여기서 터치를 해서 만약에 30mm로 설정을 할 경우에 트리거를 눌러서 밑으로 다 내리면 30mm가 다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레일 두께 때문에 5mm 정도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깊이 조절을 하실 때 A와 B가 있는데요. B가 지금 저처럼 가이드레일을 사용했을 때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레일 깊이가 지금 대략 한 6mm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죠. 두께가. 그래서 A는 가이드레일을 사용하지 않고 내렸을 때의 깊이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MDF 합판 자체가 30mm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시면 가이드레일 포함 두께로 32mm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를 두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바로 한번 더 잘라 보겠습니다.
자, 잘랐는 단면이 정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앞쪽에 베벨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45도로 세팅을 해서 제가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45도로 잘랐는 단면입니다. 45도로 절단을 했을 때 38mm까지 절단이 가능하다 보니까 30mm의 지금 MDF 하판은 45도로 절단이 너무 잘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플런지소의 장점이 벽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서 절단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임의의 벽을 제가 지금 세워놨고요. 이렇게 벽 쪽에 밀착해서 절단을 했을 때 폭이 정말 미세하게 붙어서 절단이 되거든요.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자, 이렇게 자르고 났을 때 벽 쪽에서의 거리가 지금 대략 10mm입니다. 10mm. 그러니까 최대한 벽 쪽으로 붙여서 작업이 가능한 부분도 플런지소의 특징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18mm 집성목이랑 30mm MDF를 합쳤습니다. 48mm의 두께고 지금 보시면 가이드레일을 이용했을 때 자를 수 있는 최대 절단 깊이가 46mm입니다. 46mm. 그래서 잘랐을 때 어느 정도 깊이로 잘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 지금 잘랐는 끝부분을 보시면 진짜 한 2mm가 딱 안 잘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이것도 가이드레일을 이용했기 때문에 6mm의 갭이 있기 때문에 못 잘랐지만, 자, 여기서 가이드레일을 빼게 되면은 와, 확실히 다 자른다. 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레일을 이용하지 않게 됐을 때는 끝까지 아래쪽까지 이렇게 절단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이드레일을 이용했을 때는 6mm의 갭 때문에 이렇게 48mm가 절단이 안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스펙상 52mm지만 가이드레일을 이용하게 됐을 때 46mm까지 절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티샵에서 출시한 충전 플런지소 제품을 정말 많이 나무들을 잘라보면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최대 깊이가 52mm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가이드레일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6mm의 갭이 있었습니다. 가이드레일을 사용했을 때 최대 깊이가 46mm에서 47mm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이드레일 자체가 미러키, 보쉬, 마키다, 베스툴 전부 다 호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 구매시 들어있는 700짜리 두 개를 가지고 1400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짧은 나무를 자를 때는 700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혹시나 추가로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합판 같은 가루가 1200, 세로가 2440 이런 길고 큰 나무를 자를 때 테이블소를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이렇게 무거운 모재를 얹어서 기계가 돌고 있고 모재를 밀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플런지소로 기계를 모재 위에 얹고 미는 행위보다는 조금 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플런지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한가운데를 따낼 수도 있고, 그리고 1200, 2400 이렇게 긴 모재를 모재 위에다가 기계를 얹고 편하게 밀면서 절단할 수 있는, 각도도 45도까지 주면서 깊이 조절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이드레일 1400을 포함해서 20만원 중반선, 한 26만선에 가있다라는 거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무선 플런지소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30mm 그리고 18mm 이렇게 모든 거를 절단해 보더라도 힘이 부딪힌다던가 멈추는 현상 없이 너무 잘 잘렸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혹시나 플런지소를 좀 구매하고 싶은데 금액이 높아서 망설이셨던 분들,
혹은 또 괜찮은 플런지소를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전부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페스툴이나 고가의 플런지소의 경우 리빙 나이프가 이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킥백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물론 플런지소라는 기계 자체가 킥백 현상이 현저하게 적은 건 사실이지만 혹시 모를 킥백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금액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았다라는 평을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플런지소가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거나 플런지소를 사용해야 될 환경에 처하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께 제가 지금 사용한 제품 포함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어툴이랑 지금 이 가이드레일 1400짜리 세트로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가장 저렴한 220 콘센트로 꽂아 쓰는 유선 플런지소의 금액도 20만원 중후반선에 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게. 근데 지금 무선 플런지소가 20만원 중후반선에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이 스펙 자체가 상향 평균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와닿아졌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나올 때마다 조금 더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공급을 하셨으면 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는 공급을 하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플런지소가 동일합니다. 날을 교체하실 때 지금 손잡이 부분에 이 레버를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이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내려서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요때 지금 날이 회전하는 방향이 항상 날을 푸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 락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렌치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날이 풀리게 되고 그때 날을 빼서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날 쪽을 손이 가야 되거나 날을 교환해야 될 때는 꼭 반드시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을 교환하시거나 날 쪽에 손이 가야 됩니다. 혹시나 배터리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날을 교환하거나 날 쪽에 손이 갔을 때 갑자기 돌아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안전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